당연히 사람의 다리는 아니었죠. 자기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는데 우리는 이걸 비몽사몽간이라고 하죠.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웅성웅성 소리도 나고 그 소리는 물론 사람의 소리는 아니었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. 공포라디오 시간입니다.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수원시에 있는 어느 한 고등학교입니다. 현재는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다닌 90년대 말에는 수원시에서 공부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. 그 중에서도 상위 50등 정도에 속하는 학생들을 모아 따로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따로 있었습니다. 그 교실은 책 걸상도 특이하게 생겨서 개인 책상이 아니라 두 명씩 같이 쓰게 되어 있었고 의자마저도 두 명이 같이 앉는 것으로 가로가 길게 되어 있었습니다. 그 의자의 장점은 역시나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어느 날 저는 그날 마침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옆에 짝두이 일이 있어 야간 자율학습을 빠져버린지라 자율학습이 끝나기 전 의자에 누워 잠깐 잠이 들었는데 조금씩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에 잠에서 깨었는데 의자에 누워 잠이 들었기에 바로 눈에 들어온 건 앞에 있는 다리였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 흔들거리던 다리를 한참 쳐다보다가 저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게 되었는데요. 앞에 흔들거리는 두 다리는 모두 오른쪽 다리였기 때문입니다. 게다가 일어났을 땐 이미 모두 하교를 하고 어두운 교실에 앞자리엔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러면 제가 보았던 그 다리는 무엇이었을까요? 당연히 사람의 다리는 아니었죠. 자기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는데 우리는 이걸 비몽사몽간이라고 하죠. 뭔가 음과 양의 가운데에 걸쳐질 때 그거를 비몽사몽간이라고 표현을 하죠.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웅성웅성 소리도 나고 그 소리는 물론 사람의 소리는 아니었을 거예요. 오른쪽 다리 두 개만 걸쳐서 껄떡껄떡 발장난을 하고 있었던 거. 그건 귀신의 다리가 분명한데 왜 학교에는 그렇게 귀신이 많을까요? 실제로 많습니다. 그래서 폐교나 폐건물에 들어가 보면 단 한 명만 있는 그런 흉가나 폐건물은 여지껏 없었습니다. 귀신들도 서열이 있고 나이 먹은 사람, 젊은 사람, 여자, 남자 종류별로 있죠. 학교에 귀신이 많은 건 오픈된 공간이고 숨을 곳도 많고 또 많은 학생의 인원수가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더 재밌어하죠.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여러 형태의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나도 모르게 한 번 정도는 귀신을 접하지 않았을까요?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기세요. 그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았으니까. 잠깐 나는 다리를 본 것뿐이니까 대신 절대 대화를 해서는 안 되죠. 눈을 마주치지 마시고 아는 척하지 마시고 느끼기만 하세요. 그렇지 않았을 땐 그 뒷감당을 우리는 해야 되니까. 사랑하는 꽃님들, 또 다른 공포 사연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
사랑합니다.